여러분은 스탕달 신드롬 경험해 본적 있으세요? 저는 스탕달 신드롬은 처음에 관람객들이 그림을 보고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고 눈물이 나고 하는 사례들이 의학계에 보고되면서 심리학자들이 처음 그걸 기록한 스탕달의 이름을 따서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불리게 되었대요. 저는 이 그림이 저한테 스탕달 신드롬을 처음 경험하게 해준 작품입니다. 이 그림 그린 작가 이름이 이지호라는 친구였는데요. 처음 6살 때 저를 만났어요. 이번에 중학교 1학년에 입학했는데 저와 칠드런 아트를 처음 하게 된 친구이기도 하고요. 지호는 목소리가 정말 작은 아이였어요. 수줍음이 많고. 그래서 항상 저랑 이야기할 때 귓속말로 이야기를 해야지만 대화가 됐었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오늘 상상동물 그려보자 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아이들과. 근데 저는 아이들이 동물의 유닛을 조합할 줄 알았어요. 토끼 귀에 양 몸통, 뭐 나비 날개 이런 동물의 유닛을 조합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런 친구가 없더라고요. 제가 감히 예측이라는 걸 한 거죠. 유독 지호가 못 알아보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호한테 물어봤어요. 지호야, 이거 뭐 그린 거야? 그랬더니 쭈뼛쭈뼛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미안해, 선생님 거꾸로 봤구나. 이렇게 보니까 파랑색 강아지가 날아오는 거 그린 거구나. 그랬더니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린 거야? 선생님한테만 말해줘. 그랬더니 저한테 귓속말로 얘기해요. 나 이거 봄에 나비 날아가는 냄새 그린 건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기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림이 몸으로 쑥 하고 들어오는 경험을 했어요. 오감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림에서 냄새가 느껴지더라고요. 나비 날아가는 날갯짓, 봄의 공기 이런 것들이 몸 안에 쑥 퍼지더라고요. 그런 어떤 기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이 그림으로 이렇게 칠드런 아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칠드런 아트 좀 생소하시죠? 대답을 이렇게 잘해줄 줄이야. 칠드런 아트는 제가 만든 어떤 조합의 장르이기도 하고요.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저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칠드런 아트, 제가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아이들 그림에 손을 대지 않아요.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 세계에 제가 들어가서 아이 세계가 상처나지 않게 그대로 스케치북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엄청 좋은 미술 재료를 가지고 와요. 그게 바로 순수라는 미술 재료입니다. 저는 그걸 사용해서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칠드런 아트 작품 몇 점 소개해 볼게요. 비너스의 탄생이에요. 6살 유이가 그린 그림인데요. 조개 껍데기에서 비너스가 날개를 달고 탄생하고 있는데 숨은 그림을 하나 찾아볼까요? 저기 오른쪽에 요정이에요. 근데 요정의 다리를 한쪽 보시면 나무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이야,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나무 요정이래요. 그래서 아이들 그림은 이렇게 숨은 그림 찾을 게 굉장히 많아요. 아, 이거는 6살 여자친구예요. 둘다 다른 친구들 준이, 유인데 클림트 키스 그림을 보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새로이 그린 거예요. 왼쪽에 보면 이렇게 얼굴을 따라가면 몸이 하나예요. 이보다 더 완벽한 사랑을 표현할 수는 저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니까 키스인데 뽀뽀하고 싶은데 얼굴이 다 그리고 나니까 이미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급하게 연결시키더라고요. 이렇게 한 손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직관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오른쪽에 유이 그림은 왕자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왕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위에 혹 같은 거 달려 있는 게 왕자예요. 네. 자세히 보면 입술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왕자의 존재가 좀 미미하긴 하지만 유이의 이 공주 표정을 보면 사랑에 빠진 거 느껴지세요? 네. 아, 이 친구는요, 5살 친구예요. 보나라고. 엄마가 이제 보나 동생을 임신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동물들을 그리면 다 아기 주머니를 그리고 아기 동물을 그리더라고요. 근데 보나가 엄청 시무룩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털썩거리는 거야. 그래서 보나야, 무슨 걱정 있어? 고민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고민이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 배가 점점 이렇게 아기가 커지고 있는데 아기가 점점 여기까지 쑥 하고 점점 커질까 봐 엄마가 밥을 못 먹을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라는 거예요. 전 짠해서 혼났어요. 그래서 저그 아기가 여기까지는 안 큰다는 걸 이제 이해시키고 이제 저도 토닥거리고 해줬는데 그래서 보나가 그리는 그 동물들에는 어느 순간부터 저 앞에 있는 것들이 음식이거든요. 표정이 엄마가 사실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니까 항상 저런 식으로 이렇게 동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그림은 이렇게 그 있는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그대로 담겨 나온답니다. 저만 이걸 이렇게 작동을 못하는 건가요? 아, 이 친구는요, 10살이에요. 토린이라고. 그림에서 그런 스피릿 느껴지세요? 락 스피릿? 저랑 그림을 그리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음악을 선곡하고 춤을 추자고 해요. 그래서 뭐 댄스 타임을 갔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해서 토린이 그림은 저는 항상 보면 너무 신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이 토린이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친구 6살 친구예요. 숲을 그린 거예요. 패턴이 엄청나죠. 숲의 배경을 이렇게 패턴으로 처리했는데 저는 이 친구 보면서 아, 정말 한국의 단청을 이어나갈 훌륭한 패턴 디자이너가 정말 되겠다. 네, 그런 욕심이 또 갖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는요. 브라이언이라고 8살 친구였어요. 근데 이날 엄마한테 혼이 단단히 나가지고 저한테 왔어. 그래서 그림은 그려야겠고 기분은 안 좋고 하니까 이렇게 가시밭길을 그리더라고요. 보통 아이들이 그린 게 모두 다른 걸 그려도 자화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혹시 발 부분에 핑크색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피나는 거래 자기가. 그래서 네, 인생이 녹록치 않다는 거를 이날 그림으로 그대로 재현을 하더라고요. 이 그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8살 테린이가 그린 그림인데 엄마랑 한달 동안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엄마랑 제일 뭐 파리 갔다 와서 뭐가 제일 좋았어? 그랬더니 틸리르 공원에서 이렇게 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 좋았대. 그래서 그 서정적인 게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5살 친구예요. 아인이라고. 자화상 그렸는데 꽤 그로테스틱하죠. 꽤 그로테스틱하죠. 이거 보고선 저도 우와 막 이랬어요. 그러고선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보더니 아 아인이가 지난주에 눈병으로 내내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한쪽 눈이
저렇게 표현이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과에서 너무 고생했대.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이건 5살 동윤이가 그린 엄마인데요. 그리면서 그러다가 엄마를 그리겠다. 그래 엄마 그리자.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찌찌 엄청 크다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아, 정말. 그러니까 네 진짜 커요. 그러면서 한쪽을 더 크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럽다. 이제 근데 그러고서 그래서 그날 그리고 너무 잘했어 이러고 근데 그날 할머니가 데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럴 때 맞아요. 우리 동윤이는 엄마 찌찌 너무 좋아해요. 하루라도 안 만지면 억울해 죽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생각했을 때 동윤이가 느끼는 그 포근함이 네, 그대로 그림에 느껴지죠. 네. 제가 너무 미화됐나요? 이 친구는요. 6살 남자아이인데요. 준우예요. 준우 동물들은 다리가 이렇게 다 많아요. 네, 심지어 이건 11개더라고요. 세어보니까. 네, 다리가 엄청 많죠. 저의 오늘 강연 제목이기도 한데요. 준우가 코끼리 그리고 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준우야, 코끼리 다리 4개야. 다리 왜 이렇게 많이 그려? 하면서 알아요. 하면서 더 계속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코끼리 다리 4개인데. 그러니까 나 4개 알아요. 나 이거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안 넘어지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준우도 코끼리 다리가 4개인 거 팩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코끼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저도 이 마음을 지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걸 잘 못하겠어요. 유이는요. 6살 여자친구인데요. 프린세스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오면 온갖 공주를 다 그려요. 그래서 제가 유이한테 물어봤어요. 유이야, 유이는 꿈이 뭐야? 그랬더니 꿈이 뭐예요? 그러더라고. 어른 돼서 되고 싶은 거. 그랬더니 저 엘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연습 뭘 해야 되나? 저는 그래서 어른 되면 얼음 쏘는 거 연습해야 돼가지고 되게 바빠질 거다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막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유이 꿈은 엘사예요. 승우는 저한테 5살 때 처음 온 친구인데요. 6살 되면서부터 히어로에 완전히 빠졌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오면 슈퍼맨, 아이언맨, 뭐 배트맨 이런 맨들을 엄청 많이 그려놓고 가곤 해요. 근데 5살 남자 아이들이 저한테 오면 이렇게 피해가지 못하는 거가 있어요. 역시 승우도 그걸 면치 못하고 저와 이내 결혼 약속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승우가 그림 그리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승우야, 우리 언제 결혼해? 그랬더니 나 결혼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왜? 너 유치원에 여자친구 생겼어?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미국 가야 돼가지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미국 가? 엄마한테 못 들었는데 미국 가? 그랬더니 나 어른 돼서 미국 가서 슈퍼맨 해야 돼가지고요. 결혼 못해요. 미안해요.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네, 승우는 저와 결혼을 깬 첫 남자예요. 네, 너무 명쾌하게 거절했어요. 승우는, 네. 사랑을 포기하고 다 접고 뭐 미국을 준비하는 그런 결의에 찬 남자였어요.
멋지죠. 네. 이 친구, 이 그림 그린 친구는 2011년생이에요. 우리 2011년도에 뭐 했는지 생각해 보면, 친구가 그린 그림은 거의 저는 경이에 가깝습니다. 뭐 같아요? 뭐 그린 것 같아요? 토끼예요. 네, 토끼예요. 토끼를 너무 좋아해요, 민서는. 그래서 이귀 밑으로 이렇게 귀걸이 같은 게 다리예요. 네. 그래서 제가 민서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민서의 꿈은 토끼가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게 저한테 온 친구도 기차 되고 싶은 친구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이렇게 직관적이에요. 좋아하는 게곧 되고 싶은 거예요. 좋아하는 게곧 꿈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순수예요. 본능을 위한 순수. 제가 저한테 스탕달 신드롬을 선물해준 지호와의 그림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 하는데요. 어느 날 지호가 선생님, 선생님, 거미다리 몇 개게요? 하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아, 거미다리 두 개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8개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봤어요. 이러더라고요. 영어 유치원. 그래? 그러니까 호랑나비 뭐 거미 무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우리는 지호가 거미를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어요. 1시간 20분 동안 묘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그거 끝내고 그림 1시간 20분 동안 그리고 제가 그거 완성하고선 제가 더 신나했어요. 너무 잘했다고.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 가위랑 풀을 좀 달래요. 줬어요. 그러더니 뭘 색종이에 이렇게 쓱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오려서 풀 붙이고 거미 위에 탁 하고 덮는데 20초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애 같아요. 아, 지호야, 너무 잘했는데 왜 틀린 것 같아? 아, 너무 잘했는데 이거 띄면 안 돼? 이따가 아빠하고 엄마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었는데 뛰자 그랬더니 계속 이래요. 아닌데 아닌데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아유 제가 막 전전긍긍 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이거 뛰자 그랬더니 지호가 저한테 귓속말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닌데 나 이거 원래부터 상추 밑에 숨어있는 거미 그리고 싶었던 건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직도 그 기분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데요. 지호가 그리고 싶은 본질은 상추 밑에 숨어 있는 거미였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던 이미지의 표출은 상추를 위한 묘사였던 것 같아요. 때로는 상추 밑에 삐져나온 거미 다리만을 묘사하기도 했어요. 상추를 드러내면 거미는 없던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에 온 에너지를 쏟는다는 게 저를 완전히 완전히 매료시켰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때 지호 거미를 통해서 예술의 소리 없는 말을 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해. 얼만큼
우리는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전설 속 이야기인데요. 인간이 신의 영역에 좀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대요. 신이 노하셨죠. 바벨탑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내린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아담의 언어를 빼앗아 간 거예요. 아담의 언어는요, 사랑해라고 말하면 사랑의 무게가 있는 그대로 와닿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언어였어요. 얼만큼이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언어죠. 그런데 그 언어를 우리는 빼앗겼어요. 헌데 아이들이 여전히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담의 언어, 네.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예술의 소리 없는 말들을 가끔 들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그림들을 통해서요. 예술의 범주를 어디서부터 얼만큼이라고 범주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또 예술의 정의는 누가 내릴 수 있는 걸까요? 네. 저는 감히 아이들의 세계와 예술을 함께 두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제가 아담의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과 제가 함께 작업하고 세계를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한테는 대체될 수 없는 행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아담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어떤 아담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아담의 언어를 쓰고 계신가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네. 지금까지 칠드런 아티스트 한예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